아, 드라큘 미우크를 봤었어요. 오늘은 조로의 뒷모습만 봤는데 앞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요거! 짠! 결합하면 되는 거. 이게 1번, 얘가 2번.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조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로는 어떻게 생겼을라나? 얘는 저번에 상반신, 하반신, 그리고 받침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상반신은 다 같이 있는데 왜 한쪽 팔만 빠져 있니? 왜? 자, 이게 구성품을 보면 활 없는 조로, 그리고 팔 여기 있어, 발판. 칼. 칼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조로는 삼검류잖아요. 근데, 칼에, 아, 표정도 있고 웃기네. 칼에 하나만 있는 게, 두 개는 깨졌죠. 얘랑 지금 싸우다가,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싸우다가, 얘 공격 막아내다가, 칼이 깨지고, 입에 물고 있던 거, 뭐, 얘만 남아가지고, 지금 그것까지만 표현이 됐네요. 설마 칼두개더 주기 아까워서 그랬진 않을 거예요. 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칼은 이렇게 꼽고, 이게 그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서로 뜨다가 아무래도 얘가 그땐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발렸죠. 그래서 칼까지 깨지고 이렇게 앞을 딱 하고 등짝에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어? 이거 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전 만화에서는 되게 비장하고 억울한 표정인데 얘는 실실 쪼개고 있어, 웃고 있어. 더 웃긴 거는 얘 표정이 좀 야비해요, 야비. 양아치같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억울하고 좌절감 이런 게 묻어나지 않고 놀리는 표정 아니에요, 이거는? 할 테면 해봐라, 네가 과연 할수 있나, 그런 표정. 그리고 역시 등은 깨끗하네요. 검사의 수치가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도색 미스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이야, 비율 좋다, 저러. 허리에 복대 차고 있는 거랑 검은 구두. 앞모습. 앞모습 여기는 이미 1, 2차 가격 당한 후잖아요. 여기 목에 있는 십자가로 슉슉슉 심장 한번 찔렸는데 심장 관통은 못했죠. 얘가 살려준 거지 뭐. 그리고 한번 흑도로 베이고, 그때 이거 베이면서 칼두 자루 날아가고 입에 물고 있던 거 이제 빼가지고 포기하면서 그래 낯설어라 이러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박스 컷으로 표현이 된 것이 이거. 자, 따라해볼까요? 이런 장면. 이 장면에서 또 루피는 한번 감동을 받는 거죠. 역시 내 팀원의 긍지. 이런 거. 근데 왜, 아, 궁금한 게, 이게 팔이 왜 여기가 불리는일까요? 단지 포장하기 편해서 이쪽도 빠지나? 이쪽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빠져. 이건 뭐 스토리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발판이 투명이라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 검은 발판도 있는데 흰색 발판이 여기저기 있어도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흰색 발판이 개인적으로 좀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는데 조로가 아니라면 무슨 느낌? 나썰 거야? 나미, 나에게 와! 이런 느낌? 피규어들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도 뭐그 명장면을 만들었지만 또 내가 연출하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얘들이니까 이런 장면이 됐다면 아주 조로에게 있어서는 수치라는 거 아니에요. 등짝에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니까. 그랬으면 조로가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으면 등을 베어라 라고 했으면은 얘가 그냥 안 살려주고 그냥 목을 쳤을 거예요. 목을 뱅강. 근데 앞을 보였으니까 약하게
살 해서 얘를 살려준 거죠. 이야, 내가 세계 제1의 검사다. 해서 나중에 스토리는 또 다른 드라마틱 쇼케이스로 나왔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초반의 이야기라서 이제 슬슬 과거 회상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라마틱 쇼케이스 이 초반 스토리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들도 두 개 세트로 있을 때 좀 더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아름답고 소량 가치가 있는 그런 피규어로 남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랑 또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있는 거랑 내가 미호크 입장이 되느냐 내가 조로 입장이 되느냐 감정이입 느낌도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미호크 느낌으로써 이렇게 다가서서 애송이 조로를 베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제 조로가 되어서 저 무서운 매 눈 미호크의 흑도를 맞는 느낌. 아, 이게 또 참 피규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감정이입을 조금은 좀 더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피규어. 그러면 또 우리 여기 감정이입을 느끼면서 끝내볼까요? 어떤 느낌이 묻어나는가? 안녕.